자, 지금 시작돼서 1대 0, 2대 0 상황이 되네요. 네, 남자 마스터 개인전 첫 번째 경기죠? 네. 네. 남자 마스터는 9점, 3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아, 네. 자, 김명곤 선수 어벤져스 옷을 입고 계시고, 자, 권영준 선수는 로스트에서 스폰을 받는 선수예요. 제가 두 선수 치는 거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보는 거라, 아, 네. 네. 어우, 지금 볼이 너무 튀는 상황이라. 네, 자. 채팅창을 보니까 김명곤 선수 팔에 부상이 좀 있나 네, 봐요. 어제 테이핑을 했는데, 테이핑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테이핑을 떼면서 살점이 같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팔이 안 좋다고. 자, 네, 예, 엘보가 좀. 테이핑을 하다 가끔 표피가 네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아, 있어요. 네. 네. 테이핑을 좀 오래 했거나 아니면 테이프의 질이 좀안 좋거나 하면 그런 아.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선수들 엘보 부상들이 좀 잦아서. 자, 그래도 뭐 경기 잘 풀어나가고 계시네요. 네, 뭐 지금 샷을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네, 특별하게 이렇게 아파 보이진 오. 않는데, 지금 샷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과감한 샷이었죠. 네, 티 네. 중앙에서 네, 과감하게 닉 쪽을 보고 쳤습니다. 자, 3-all 상황입니다. 자, 여태까지 대부분의 동호인 경기는 뭐 15점이나 21점 원게임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오늘 경기는 이제 9점 3게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9점 한 게임이 끝나면 휴식 시간을 가질 수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좀 다른 전략을 짜고 예, 경기에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초반에는 두 선수 다 예, 그냥 부드럽게 탄색점 네. 비슷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파악해보고 상대를.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번에 니 근처에 공이 가까이 붙었네요. 김명곤 저런 공, 선수의 드라이브가 좀 상당히 낮았고, 아, 그 네. 다음에 벽 쪽을 향하면서 좀 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저런 공이 참 건드리면은 잘 이렇게 죽어버리는 공들이 많아서 닉 쪽에 가까운 공들이 어렵더라고요. 공을 쳐내기가. 네네. 지금 이제 점심때로 지나가면서 오전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여기 경기장에도 많은 지금 동호인분들이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기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에 지금 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엄청 잘 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두 선수가 그거를 좀 감안해서 예,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런 볼을 칠 때는 어떻게 저희가 치는 게좀 유리할까요? 볼을 끝까지 보고 최대한 그 튀어 오르는 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타이밍을 잡고 치는 게 낫죠. 근데 볼이 빠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인 리듬보다 빨리빨리 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발리 외에는 공을 조금 더 지켜보고 커트하듯이 그렇게 쳐야 될것 아, 같아요. 네. 자, 이병호 선생님 멋있다고 지금 해설 최고라고 올려주시네요. 명건 오라버니 화이팅. 선미님인가요? 제가 입금해드린 송선미님. 분인가요? 오늘 알바 쓰신 거예요? 티나면 안 되는데. 자, 강종석님, 권커치님 화이팅. 자. 그 로스트에 저기 권영주 선수는 하남에 있는 코트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어디요? 있어요. 하남시에 있는 코트에서 아, 코치 코치 생활, 네, 선생님이시구나. 네.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김선아님 생중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 스코어가 5-8이라고 하네요. 권영준 선수가 지금 이기고 있죠? 네, 게임 볼 상황이고요. 다운인가요? 네, 다운입니다. 아, 네네. 너무 낮은 공을 쳤어요. 네네. 아, 아, 김명곤 선수가 김명곤 선수가 이기고 이겼네요. 있었군요.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스코어 보드가 올라갑니다. 자. 공커치님 여자친구도 스쿼시 한다고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연임수님, 임수이가 올려줬네요.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이 끝나서 어느 정도 이제 두 선수가 상대에 네네. 대해서도 좀 알았고, 오늘 이 코트 컨디션이나 볼 컨디션에서도 적응을 했을 거예요. 아, 두 네. 번째 게임부터는 아마 본인들이 잘하는 쪽으로 아마 경기를 많이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경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 김명곤 선수 서브로 시작합니다. 아, 권영준 선수가 왼손잡이네요. 서브를 백핸드 서브로 시작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아, 수비 좋았는데. 자, 네, 아웃 너무 됐습니다. 낮은 공을 걷어올리려다 보니까 네, 아웃이 됐는데, 와, 포핸드 드라이브 굉장히 네, 서로 강력하네요. 아주 강한 드라이브로 주고받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 참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원 선수. 오벤져스 지금 화이팅이라고 응원단이 많네요. 아, 네, 오벤져스가 전국적으로 응원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권영준 선수가 약간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버스 보스트를 시도를 했는데 안 들어갔죠? 아, 네. 와. 김명곤 선수가 샷 선택이 굉장히 좋네요. 네, 상황 상황에 맞는 그샷 선택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줬다, 뒤로 줬다, 또 느린 공과 빠른 공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잘 섞으니까 지금 권영준 선수가 선수가 상당히 네. 고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련한 것 같아요. 구력이 좀 계신가요? 저는 네네. 구력이 오래된 저는 선수라 굉장히 김명곤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명곤 선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네, 뭐 여기 팔 부상이라고, 엘보 부상이라고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 네. 이럴 거면 왜 걱정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잘 치고, 네. 그다음에 샷 선택도 좋고, 뭐 부상이라고 사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샷이 날카로워요, 지금 오늘. 와, 지금 뭐. 지금도 와, 굉장히 어려운 공 굉장히, 잘 네. 받았는데요. 수비를 하면서 공격이 되는 샷이 지금 방금 전에 그렇게 받아내면서 드롭으로 딱똑 떨어지는 그런 멋진 네, 샷이었는데. 어려운 샷인데 네. 집중해서 받으면서 공격까지 일석이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어쨌든 어려운 공을 받고 무게중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권현주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구전 게임이라 저희가
게임이 순간 확 끝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복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쿼시 경기는 리듬을 많이 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리듬을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김명곤 선수 매치 포인트 아닌가요? 아, 5볼이에요? 아, 5볼이네요. 넘어졌는데요. 네, 빨리 잘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아, 잡았다가 드롭 네. 넣을 때 잡고 있으면 렛을 주거나 스트로크를 주는 상황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방해가 조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롯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스쿼시가 두 선수가 서로의 공간 없이 같은 코트를 공유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돌이나 공에 맞는 경우들이 왕왕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시간을 많이 버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경기의 박진감과 선수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해는, 뭐 작은 방해는 양 선수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룰을 좀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분들도 이제 사실 동호인분들은 체력이 빨리 떨어지시기 때문에 막 넷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노련한 분들은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룰이 개정된 걸 아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치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우, 잘한다고 지금 응원들이 막 넘쳐납니다. 와. 이번 공은 니게 맞으면서 자, 세븐홀. 생각보다 바운스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명건 선수가 무게중심을 잃고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3세트에 가면 체력적으로 조금 더 있는 분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7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 권영준 선수는 조금 전에 샷은 조금 아쉬워요. 중앙으로 몰려서 김명곤 선수가 지금도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방향을 바꾸거나 좀 그런 샷, 변화된 샷을 좀 쳤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 두 번의 그 상황을 좀 살리지 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저기 매치 포인트 이제 김명곤 선수가 8점으로 올라서고 경현 선수가 실수를 함으로써 지금 매치볼 상황으로 가게 됐네요. 네, 7대 7 상황에서 권영준 선수 중앙으로 몰리는 공을 두 번이나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질 네, 못했죠. 살리지 못하면서 지금 8대 7 매치볼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한 선수는 어떻게든 이 게임에서 승리를 이뤄내려고 할 거고, 한 선수는 어떻게든 이 게임을 이겨야지 또 3세트를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 위험했어요. 니게 들어갔는데, 공이 워낙 잘 치다 보니까. 이런 경우 권영준 와. 선수는 자, 공격샷에서 상대방의 볼에 맞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공격자의 볼은 업인 상황이죠. 업인 상황이고, 자, 지금 공격자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 렛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김명건 선수가 백핸드 백코너 쪽에서 리버스 보스트를 쳤는데 중앙에 있던 김명건 선수 라켓에 맞았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달이 잘안 되다 보니까 두 선수가 나와서 지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넷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공 살리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실수. 못하네요. 자, 김명건 선수가 두 세트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가는 네, 시간입니다. 노련한 플레이로 부상을 딛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